네, 안녕하세요. 대항해 시대 유저 여러분, ALN의 서버 카스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 국가통상면허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일단 이 도우미 캐릭을 가져왔고요. 자,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본 캐릭을 캐릭터 정보 눌러보시면 이렇게 에이전트란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뭐지 하면서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국가통상면허라는 거예요. 이 우리 초보 유저분들이나 복귀 유저분들이 생각보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요게 언제 나왔냐면 이전 패치 때 나왔는데, 패치는 좀 오래됐어요.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온 지 오래됐고, 이제 초보분들이나 복귀분들은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 국가통상면허를 취득하자 해서 뭐 샬라샬라 돼 있는데, 저는 뭐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뭐 팩트로만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걸 하려면 요 5등 훈작사라는 자기가 필요합니다. 5등 훈작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5등이죠. 자기 레벨 10레벨이 5등 훈작사거든요. 자기 레벨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모험, 군인, 교역 등을 통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0레벨은 우리 한구찍기 하시는 분들 있죠. 따로 발견물을 이렇게 지금 저도 보면 발견물 거의 안 캤죠. 이런 식으로 기본만 캤거든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 발견물 안 캤지만 이 한구 마을 찍기를 통해서 보고를 해서 이제 모험 공적치가 쌓이면 자기를 주고요. 교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통해서 자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투 같은 경우에는 NPC 몹을 잡으면 자기를 얻을 수 있고요. 그렇게 뭐 골고루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지금 9레벨인데 10레벨 만들 거예요. 저도 1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10레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은 이제 왕궁에서 부릅니다. 자, 이렇게 투자 공적에 대해서 자기가 수여되는 모양입니다 하면서 나오죠. 이렇게 투자로 뚫으셔도 되고요. 뭐 모험 발견물 보고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시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통상 사무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친구가 왜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5등 훈작사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준5등이고요. 이렇게 브리간사 공작에게 말을 걸면 이렇게 이제 자기를 줍니다. 5등이 됐죠. 이렇게 5등 훈작사를 만드시고 이번에 말을 걸어 볼게요. 뭐야? 5등 맞는데? 아유, 제가 착각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왕립함대 임명이라고 나오죠. 요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또뭐 샬라샬라 하죠. 예. 그리고 뭐 다음 하면은 이렇게 왕립함대가 생깁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면 뭐 간단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뭐 총사령부에 배속됐다고 하죠.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통상 사무관에게 가시면, 자, 이렇게 국가 통상 면허 취득이라고 있죠. 요거 눌러줍니다. 뭐 수수료 뭐 이거 무시하시면 되고요. 자, 잠시 여기서 아시고 가셔야 될 거, 요 우호도가 악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 우호도가 다 평상이셔야 돼요. 빨간색이 있으시면 이 친구가 무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아줍니다. 취득한다. 또 그러면 말합니다. 뭐 대충 스킵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캐릭터는 에이전트 캐릭이 됐죠. 자, 이거를 이제 왜 해야 되느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원래 이 친구에게 이 점수가 쌓이면 박스를 줍니다. 박스가 주는데 이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본 캐릭터고요. 여기 있나? 그렇죠. 이 공훈 포상이라고 있죠. 자, 아까 이 국가 통상 면허 점수가 쌓이면 이 친구가 박스를 줍니다. 통상활동 보고를 통해서. 자, 이 박스에서 상당히 유용한 물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일단은 이 랭크를 최대한 올리셔서 보고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요렇게 여기 편집점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편집으로 해가지고 어떤 보상품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일단 우선 보고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고를 합니다. 네, 5000점 이거를 보고합니다. 그럼 이렇게 박스를 줍니다. 1등 공원 보상 맞죠? 그럼 까볼게요. 까시면 꽤 유용한 템들이 제법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암브로시아 쓰레기죠? 뭐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무시하시고요. 또 하나 까볼게요. 자, 통상 별칭 발행사 나왔죠? 그리고 딱 까면은 항해 석사 논문도 나오죠. 이렇게 초반에 초보분들이나 우리 유저분들이 생각보다 유용한 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별칭이고요. 뭐 그 외에 시커 코트나 뭐 스프링 쿨러, 다마스커스 소드 이런 초반에 유용한 템들이 꽤 많이 나오고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따로 랭작 이런 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교역을 하든 모험을 하든 전투를 하든 이 공훈 점수는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박스는 그냥 여러분들이 플레이 하신 타임에 따라 보상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000점씩 까이면서 계속 박스를 주거든요. 계속 줍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은 박스 쌓이시면 모았다가 까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나오면 쓰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공짜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공짜로 그냥 여러분들이 플레이만 했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점수가 쌓여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대도시에서는 안 되고요. 일단 다른 도시로 가야 되거든요. 이 두 번째는 기증사례 교환권이라는 건데 그거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까운 파로로 갈게요. 자, 이렇게 파로에 도착했는데요. 이 자국의 영지나 또는 동맹항에서 가능하고요. 뭐 타국 그 대도시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도시 관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도시 관리를 누르시고요. 보시면 원래는 없었던 이 통상 기증이라는 커맨드가 생깁니다. 이거는 하루에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만 할 수 있고 대신에 이렇게 500만 두카스 기증을 하게 되면 기증 사례 교환권이라는 걸 줍니다. 자, 한번 받아볼게요. 이거 하루에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 통상활동 공헌치가 150좀 올랐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꾸준히 쌓으시면 됩니다. 150좀 올랐죠, 지금? 이게 쌓이고 쌓여서 5랭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딱히 뭐 딱히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작업하실 필요도 없이 플레이하시면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초보나 복귀 유저분들, 자, 요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유용한 품목 많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품목이 나오는지 이렇게 편집점 잡아서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자, 한번 까볼게요. 자, 이렇게 올리브 스테이크 쓰레기죠. 그 다음 조선공의 응급수리 도구, 요거 하나에 500만 정도 하죠. 뭐 서버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요거는 하나에 500만 정도, 벌써 본전입니다. 이미 500만 투자해서 벌써 500만 맞죠? 그걸 또 까볼게요. 오, 다올스 쓰레기. 대형선 부분 설계도 또 깝니다. 또 부분 설계되네요. 개쓰레기. 하지만 생각보다 유용한 물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거 있냐,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살짝 볼까요? 네네, 이런 식으로 세계 언어 해설서 초반에 아주 초보분들 중요하죠. 재교섭 요청서 아주 중요하죠. 전용한 건조 허가증 요것도 아주 중요하죠. 요것도 한 3000만원씩 하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물건이 나오는데 다 생각보다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내가 500만 독카 투자했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 마찬가지 이것도 돈 넣고 돈 먹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초보분들, 복귀 유저분들, 절대로 이 5등 혼잡사 되자마자, 자기 10레벨이 되자마자 꼭 요 에이전트 활성화 시키셔가지고 매일매일 꾸준히 도시관리에게 통상 기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플레이 쌓으셔서 이 통상면허 점수가 5랭크까지, 5랭크 아니셔도 됩니다. 꾸준히 중간에 한 번씩 보고 하셔야 돼요. 요 기한이 다 됐을 때, 이 보고 기한이 다 됐을 때 기한이 넘어가게 되면 점수를 페널티로 먹거든요. 20%가 20%인가 30%인가 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기한이 되기 전에 중간중간에 왕궁이 한 번씩 보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플레이 쌓인 거를 바꾸셔가지고 이제 유용한 아이템 꼭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이렇게 국가통상면허 따는 법 봤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ALN의 서버 카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